익숙한 듯 조금은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자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가수들의 음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앨범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이 매체는 CD를 대체할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입니다. CD, LP, 카세테이프 같은 그 음반 매체들은 많이 봐오셨고요. 그런데 그 매체들이 각 시대별로 뭐 LP 플레이어, 카세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등과 함께 계속 변해왔는데 지금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세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음악 앨범은 여전히 CD 앨범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대체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될 만한 새로운 음반 매체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약자가 Keep in Touch의 약자로 KIT라는 새로운 스마트형 미디어입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스트리밍 음원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또다시 실물 저장 매체가 등장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키트 앨범은 앨범을 소장하려는 대중의 욕구와 기술 발전이 불러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한층 진화된 디지털 시대의 음반. 하지만 이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죠. 키트 앨범 내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그 초음파가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초음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게 어떤 앨범인지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키트 앨범마다 다른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키트 앨범을 마치 아이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앨범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휴대폰 마이크에서 앨범 상단부의 버튼을 눌러주면 앱이 구동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클라우드 서버에서 콘텐츠를 불러와 음악을 재생하는 건데요. 음악 감상 이외에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연결하면 24시간 동안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앨범을 항상 휴대할 필요도 없죠. 키트 앨범은 PCB 보드에서 생성된 초음파를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동됩니다. 앨범 고유의 정보가 담겨있는 초음파로 서버에 인증을 요청하고 앨범 정보가 확인되면 암호화된 음악 파일이 휴대폰으로 전송돼 노래를 감상할 수 있죠.